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제가 오늘은 제 수입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통장을 쪼개고 관리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저는 거의 주 수익이 스마트 스토어 판매로 한 7, 80% 들어오고요. 그리고 크몽은 이제 블로그 알바로 크몽이 일부 한 10에서 20만 원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도 블로그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산 것들은 남기고 있어요. 소소하지만 이것도 계속 일단 블로그에 방문자가 오게 되니까 들어오고요. 그리고 네이버 에드포스트 역시나 블로그를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 그리고 블로그 자체에 어떤 제가 그 에어컨 업체에 포스팅을 해주면서 한 건당 2만 원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 돈을 벌고 또 체험단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물품을 굳이 사지 않고 또 이쪽을 통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절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아직까지 거의 수입이 없다라고 봐서 이거는 거의 0이긴 하지만 또 조금 가끔씩 이제 소소하게 제가 유기견 후원 바자를 진행하고 50%는 후원하고 남은 50%에 일부 재료비 30, 40% 빼고 10%는 제가 가집니다. 그리고 강아지 호텔링 집에서 이제 가정 호텔링으로 해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호텔링을 맡겨서 제가 뭐 하루에 돌보는데 얼마 정도 받고 있고 정말 소소하지만 요 같은 경우는 1년에 가끔씩 하는 거. 여튼 이렇게 제 수입이 들어와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신랑 월급. 그러면 이런 수입들을 제가 어떻게 이제 관리하냐. 사실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쓰냐인 것 같아요. 통장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저는 쪼개고 있어요.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게 우선순위, 그리고 이게 마지막 우선순위로 나뉩니다. 지출 통장은 제가 의무적으로 나가는 뭐 공과금, 기본적인 공과금, 전기세, 애기 학원비, 휴대폰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들, 고정 지출도 있잖아요. 숨 마셔도 나가는 돈들. 일단 100 정도 나간다 보면은 고정적으로 일단 무조건 여기에 먼저 넣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거 있죠. 국가 재난지원금이나 아기 보육료 같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돈들은 이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장에 100이 아니라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까지 해서 뭐120 정도 항상 여유 있게 좀 두는 편이에요. 정말로 나중에 혹시나 뭐 그런 휴대폰이나 뭔가 되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여기 그동안 충전되었던 이런 돈들이 좀 메꿔질 수 있게끔 이렇게 넣는 편이고, 사실 지출 통장 이전에 저는 가장 우선순위가 대출입니다. 저는 일단 대출을 어떻게든 1년 안에 좀 갚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너무 큰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돈은 지금 대출에 다 넣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4개나 5개까지 있던 대출이 지금 2가지로 줄어들고, 그리고 한 가지 대출이 지금 10% 이상 좀 넘어가지고 그 대출의 이자가 너무 세니까 이쪽으로 우선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중도 상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대출을 넣고, 그리고 지출 통장 쓰고요. 생활비는 현재 40으로 정해놨습니다. 사실 40이 택도 없는데, 우선은 40 안에서 쓰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생활비 통장은 모바일 뱅크 실시간으로 내가 쓴 내역들을 날라오는 그런 거, 좀 확인하기 좋은 통장을 생활비 통장으로 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뭘 긁었는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40으로도 모자라는 그런 돈들 있잖아요. 갑자기 쌀을 사야 된다던가, 뭐 예정이 없던 병원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머리 자른다거나 이렇게 좀 추가적인 돈들은 생활비가 아니라 이 비상금 통장에서 쓰는데요. 저는 5만 원씩 무조건 자동이체로 이쪽으로 나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1년이면 60만 원이 이쪽 비상금 통장에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내는 자동차 보험료라던가 집의 재산세 정도는 요돈 안에서 그래도 저는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 수익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 뭐 크몽이라던가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된 그런 제품에 대한 수익 금액은 요 비상금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좀 결제하거나 뭔가를 샀을 때도 그나마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에게 밥 차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이 비상금 통장에서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는 요거는 이제 모든 금액들이 나가고,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날 정산이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중에 한 만 원 정도, 10분의 1 정도를 빼서 이 주식 계좌에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좀 이번에 알게 된 거는, 사실 주식 시장이 너무나 좋아졌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진짜 천만 원, 이천만 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익률이 올라도 저에게 체감되는 건 2만 원 번 거고 3만 원 번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지금은 기대치가 저는 좀 낮지만, 그래도 이거를 투자하면서 경기의 흐름이라던가 지금 이 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눈여겨보게 되고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에 일도 관심이 없었다면. 그래서 공부도 되는 것 같아서 추후에 대출이 좀 끝나면 이 주식 계좌에도 어느 정도 월 고정적으로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 정도 생각을. 요렇게 근데 쪼개기를 하면은 내가 한눈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에 그날의 수입이 들어오면은 100만 원 여기 가고 40 여기 가고 비상금도 대충 뭐 30 가고 주식 계좌에 10 가고 그러면은 200만 원 집 의무로 나가는 거 빼고 300이 대출로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눈에 좀 어떤지가 보여요. 그런 돈의 흐름들이 이렇게 통장을 나누게 되면. 그래서 저는 통장 쪼개기를 무조건 좀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는 게 있다면,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습관 리스트를 적어요. 습관 리스트. 근데 보시면은 되게 간단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강아지 귀가 좀 아파서 귀에 물약 넣고, 등원 애기 이제 어린이집 등원 후에는 아파트 걸어서 올라오기, 그리고 비타민이나 건강식품 챙겨 먹고 자기 전에 감사하게 스트레칭하기. 이게 다 간단해 보이는데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은근히 드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의식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습관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데 내가 잘 못 지키고 있구나를 좀 깨달아서 이걸 적어서 최대한 요즘 많이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적고 제가 문 앞에 붙이고 보이는 곳에 좀 붙여놨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클리어 하듯이 얘네를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는 지금 요건 하루지만 이게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리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내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10년 뒤에도 내가 빚을 갚는데 막 치중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10년 뒤에는 내 이런 습관과 그리고 꿈을 떠올리면서 계속 이렇게 목표를 적고 실행해 나가다 보면은 그 10년 뒤, 20년 뒤 내가 뭐가 돼도 되어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적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요. 나에게 빚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단단해지고 좀 더 성숙하고 나를 한 번 더 일어서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